이번에 소개해드릴 라바는 홍콩의 파리오사에서 만들어낸 이올러스 러버입니다. 실질적으로 홍콩 회사 파리오지만 이 러버를 만드는 것은, 이올러스 러버를 만드는 것은 독일의 ESN사입니다. 독일의 ESN사에서 OEM으로 만들어낸 러버입니다. 이올러스 아울러스라고 하는데, 이 파리오의 이올러스 러버는 플라스틱 공에 맞춰서 만들어낸 러버입니다. 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47.5도 그리고 45도가 있습니다. 이 러버는 요즘 나오는 러버들 중에 플라스틱 공에 맞춰져 있고, 그리고 회전과 스피드를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러버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파리오사는 블리츠라고 하는 러버를 아주 싸게 팔아서 그 한국의 생활 쪽에서도 대단히 익숙한 회사입니다. 그리고 파리오사는 이 탁구공도 만들어 생산하고 있고, 러버 그리고 라켓도 만들어내는 다국적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이올러스 러버는 독일의 ESN에서 만들어냈고, 그리고 많은 생활 체육에서 이미 검증된 러버입니다. 자신의 감각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충분하게 제 성능을 낼수 있는 러버입니다. 파리오사의 이올러스 러버,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러버들 중에서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.